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방치형 게임 하나 추천을 해드리기 위해서 네, 찾아왔습니다. 로엠 짝퉁 게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조금 드리면 2019년에 로엠 슬라임헌터라는 게임이 나왔었고 그리고 2021년에 로엠 키우기라는 게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나온 게 로엠 짝퉁 게임입니다. 이제 곧 출시 예정이고 방치형 RPG 게임이에요. 방치형 RPG 게임인데 다른 방치형 RPG 게임보다 차별점이 좀 많습니다. 제가 좀 해보니까 제일 인상 깊은 부분은 이렇게 캐릭터들이 스위치 태그가 되는 게 아주 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잘 보면 도트형 방치형 RPG인데 생각보다 그래픽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그래픽이 좋고요. 이렇게 스위칭이 된다는 거. 전사, 궁수, 마법사가 스위칭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플레이하면서 조금 더 강화시키고 또 이제 캐릭터가 성장했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육성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 레벨은 13이고요. 자, 쭉쭉 일단 주는 거 받고 여기 도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원을 모으면 여기 만약에 이제 잭팟이 딱 터진다 하면은 내 성장에 이제 굉장히 큰 메리트를 얻을 수 있다.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지금 도박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도박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권장드리지는 않지만 여기는 도박이라 하여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쭉 갈게요. 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걸려야 돼요 한 번. 자, 안 걸리죠. 또 안 걸리죠. 예, 쉽지 않아요. 아 쉽지 않습니다. 와 미쳤다. 도박이 신이 됐어요. 도박이 신이 됐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와 미쳤다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재밌네요. 어? 잭팟 터졌습니다. 지금 뭐 하나 받았어요. 궁수 아이템 받은 것 같거든요. 자 이거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게임의 장점은 뭐 다른 방치형 RPG도 그렇지만 속도감이 다른 게임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뭐 도박을 할 수 있는 재미 그리고 부가적인 재미들도 많은 것도 좀 장점인 것 같고 공개 체험도 좀 재밌더라고요. 헤드헌팅 한번 돌려볼까? 짝퉁 게임 만들 인재 모집 중. 이런 것들도 좀 재밌어요. 이런 것들도 좀 부가적인 재미로 볼 수 있다. 방치형 RPG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보면 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게임이지 않을까. 인벤토리 돈이 많이 들어서 사지 못하네. 육성을 조금 더 해보면서 공격력 진짜 막 올려오고요. 체력도 많이 올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또 쭉 올라가요. 공격력 오지 올리는 중입니다. 다음부터는 체력을 올릴게요. 강해졌겠죠? 자, 스탯은 가급적이면 힘에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아직은 DTA란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게임은 최대한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 적다. 자, 현재 레벨 14고요. 이렇게 방치형 RPG는요 화면이 정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과금일 때도 충분히 즐길만한 게임인지 같이 봐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트있는 소리라고나 할까요? 위트있는 멘트? 재밌는 것 같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뭐 광고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재미없는 게임을 못합니다 하면서요 졸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속도감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스킨을 이렇게 주는 뒤 아! 아까 공개 채용하면은 그 공개 채용 안에서 이렇게 스킨을 얻을 수가 있네요. 마법사 스킨은 우리 간호사 누나로 딱 장착하고 궁수 스킨은 제가 요 친구인데 좀 매력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친구를 바꾸겠습니다. 제가 2세 궁수를 바꾸고요. 전사는 제가 지금 캡틴 키드 머리 하고 있는 이 친구 하고 있는데 아 전사답게 이렇게 굉장히 간지나는 이너로 바꾸겠습니다. 와 이제 뭔가 좀 되는 것 같죠? 전사로 바꿔주고 무기도 이제 좀 장비 세팅을 좀 해줘야겠네요. 인벤토리 무기 장착 제우스의 대검 정신구 장착 1.5% 16% 요거로 되겠네요. 범투사의 목걸이 장착. 자 아이템 가려주고 있습니다. 자 봉수 선생님 이거 레전드 아까 나온 거죠. 도박에서 나온 거예요. 봉수가 딱 입어줘. 귀걸이는 우리 마법사 선생님이 가르치면 좋을 것 같죠. 자, 반지도 가르치고 이제 아이템도 다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아요. 레벨은 16이 됐고요. 전직 퀘스트가 있네요. 하나는 달성했고 자, 퀘스트 주는 거 싹 갔고요. 이게 조금 다른 느낌이 있다면 다른 방치형 RPG 게임 같은 경우 저희는 퀘스트를 따라서 쭉쭉 진행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알아서 쭉쭉 던전에 알아서 이렇게 전투를 합니다.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요. 물론 퀘스트도 있긴 있지만 알아서 간다는 거. 자, 전사보다는 마법사로 빠르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미쳤다. 마법사는 거의 지지는 수준이에요. 마법사로 가야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냥 제 기분인데요. 마법사로 하면 조금 전개가 더 빠른 것 같아요. 바꿔도 스위칭에서 바꿀 수 있고, 이렇게 공수 한번 바꿔주고 4방 8방을 돌립니다. 자, 전직 뜨었네요. 2차 전직 완료. 새로운 스킬이구나. 새로운 게 좀 생겼네요. 2차 스킬. 게임이 생각보다 좀 직관적입니다. 전투는 전투대로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소소한 즐길거리도 즐길 수 있어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와, 1인으로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개발한 게임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는 1인 개발자를 위해 평점 5점을 꼭 남겨주세요. 나중에 여러분도 꼭 남겨주세요. 와, 1인 개발자가 만든 게임 치면 엄청 볼거리네. 웬만한 방치형 게임보다 나으니까. 저는 모바일 게임은 꼭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만족시켜주고 있지 않나. 게임의 장점은 알아서 척척 잘 싸워준다는 거예요. 이제 전설 스킨도 있고 해가지고 아주 좋네요. 자, 이제 제가 레벨 32까지 육성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뻔 볼게요. 일단은 스탯을 먼저 좀 찍어보겠습니다. 스킬도 좀 올릴 수 있으니까 마법사 쪽에다가 스킬 좀 올리고, 성장을 조금 더 힘에 올려주고, 맷집도 좀 올려주고.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뒤떨어지지는 않게끔 세팅해주면 되지 않나. 여기 힘에 또 올려주고, 그리고 여기서 또 공격력, 이번에는 체력을 집중, 그리고 체력 싹 올려주고요. 톨로렌스 30번째 여정 지났어. 승급 가능입니다. 승급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급 가능. 퀘스트 다 봤고요. 업적도 봤고. 퀘스트 콘텐츠 열린 데를 한 번씩 볼게요. 승급 던전은 방금 제가 해서 브론즈 승급을 했고, 시험의 탑이 있어요. 이거 한번 입장 한번 해볼까요? 콘텐츠 시험의 탑 6단계 무작위 손에 스킨 던전으로 갈게요. 요런 데는 마법사라면 빠르죠. 자, 속도가 없습니다. 자, 마법사 하나 생겼고요. 올려주고 쉘이 불렀어. 이 친구 바꿔볼까? 자, 이 친구 바꿔보겠습니다. 요 공수인가? 해적 공수. 좋아, 다른 걸 이렇게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최고 이 게임의 장점은 스위칭이 된다는 거예요. 스위칭이 돼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래 하면 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직접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을 약간 가미시켜주면서 게임을 조금 더 지속성을 끌고 간다는 부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보트 그래픽인데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그래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속도감도 굉장히 좋고, 방치형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할만한 게임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많이 들고요. 스위칭하는 게 굉장히 매력 있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전 예약 중입니다. 출시도 얼마 앞두지 않고 있고, 여러분들 방치형 RPG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강력 추천드리고, 사전 예약 충분히 할만한 게임이다. 그리고 보상을 주니까요. 사전 예약을 하면 조금 더 큰 메리트를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스토어랑 라운지 이미 오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엠 짝퉁 게임 여러분들 검색해보셔가지고 이거 사전 예약하시고 라운지에서도 소식을 받아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거든요. 저도 뭐 지금 레벨 33까지 키웠는데, 요게 지금 제가 하루 만에 이 정도 키우고 있는 건데, 제가 이거를 오래 했으면은 아마 더 좋은 성장을 거둘 수 있었겠죠. 컨텐츠에도 뭐 이제 모드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아이템, 보상 이런 것들을 얻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재밌는 부분인 것 같고, 공개 채용 이렇게 스킨 뽑을 수 있는 것도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로엠 짝퉁 게임 추천드리고 소개드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고퀄리티의 그래픽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치형 게임이다라고 추천드립니다. 사전 예약 꼭 하셔서 좋은 보상 받으셔서 게임 한번 재밌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